아이 블루님 세팅은 분명히 제가 이제 투컴 세팅을 했었고 더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많아. 제가 봤을 때는 블루님급 세팅 정도를 만일에 받으러 간다, 그건 스트리머 세팅이 아니고 기업급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블루님 원하시는 게 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 조립할 겁니다. 요즘 따라 컴퓨터 조립 고개 많이 들어오는데 오늘 컴퓨터 조립은 누구 거냐면 김블루님. 오랜만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컴퓨터 세팅을 맡기셨을 텐데, 아 케이스가 너무 크다, 조금 작은 걸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미니 케이스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는 괜찮은 게 별로 없고 전부 다 해외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제품들이 많았어가지고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이 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마침 제가 또 DEN A4 요거를 또 제 메인 PC 케이스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써보니까 나름 이제 괜찮아가지고 블루님한테 추천을 해줘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블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이참에 컴퓨터도 한번 바꾸자. 그때 맞춘 게 이제 9세대일 겁니다. 3세대 건너뛰고 DDR5 또 시스템이다 보니까 프레임 차이가 많이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니 PC를 추천을 해줘서 요걸로 오늘은 맞춰볼 겁니다. 제가 이미 조립은 해봤기 때문에 조립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죠. 그때 이제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근데 2080 Ti TUF가 들어갔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케이스에 걔는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 그냥 이참에 컴퓨터 새로 맞추고 그거는 이제 옆에 쓸 때 있으면 쓰라고 해서 바꾸실 겁니다. 아예 새로 게임컷만. 제가 맞췄던 거에서 조금 단점을 보완을 해서 견적을 맞춰봤고요. 스트릭스 RTX로 진행을 할 거고요. CPU랑 SSD랑 메모리는 체결은 안 돼. 메모리는 어딨지? 아 여기 있구나. CPU는 뭐 말해 뭐합니까? 이왕 최고로 맞추는 거면은 12900K는 비싸기 때문에 그냥 KF로 했고요. 어차피 해봤자 수율 차이가 막 엄청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수율은 뽑기예요. 인텔 G690 ITX 보드 중에서는 지금 쓸만한 게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ASUS의 스트릭스 ITX랑 MSI의 유니파이 ITX. 근데 이제 유니파이 같은 경우가 이것보다 조금 더 상급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 오버클럭도 더 잘 들어간다, 메모리 오버가. 근데 걔 단점은 튜닝램이 아니고는 전압 제한 1.435V 걸려있는 거, 그 이상 전압을 아직까지는 넣을 수가 없다. 근데 ASUS는 그게 돼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순정 메모리를 구매를 한 게 아니고 XMP 대능 메모리를 구매해서 유니파이를 써도 됐는데, 블루님한테 아마 물어봤을 거예요. 하이닉스 메모리가 왜 이렇게 비싸냐, 수율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구매를 나 바꿔온 것 같은데 견적을. 근데 그거 얘기해가지고 블루님이 아 성능 별 차이 안 나면 그냥 하지 했는데, 블루님이 그냥 이전 견적으로 구매를 하신 건가? 생각해보니까 눈쟁이가 수동 오버하느라 고생하는 거를 참을 수 없었던 블루님이 배려해준 건가? 그러면 XMP를 쓰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게 오버클럭 할 시간이 막 엄청 빡빡하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XMP가 세부 램 타이밍이 조금 더 짧게 잡혀가지고 오히려 1차 메모리 램 타이밍 수동으로 줄이는 것보다 XMP 넣은 상태로 조금 1차가 풀린 상태로 뜨는 게 실제 게이밍할 때 성능이 더 좋았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써볼 때 경험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XMP 넣고 램타 널널하게 하는 게 더 안정적이고 프레임 더 잘 나오게 쓸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SSD 같은 경우는 PM9A1 가성비죠? 2테라. 이제 뭘 해야 되냐,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먼저 달고 나머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이거 또 뿌러트려 먹었기 때문에 불안하거든요. 아 근데 솔직히 너무 연약해. 꽉 조여진 거에 비해서 설계가 연약하게 돼 있는 게 아닌가. 아이 블루님 세팅은 분명히 제가 이제 투컴 세팅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세팅을 더 추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많아. 이번에 요청하시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블루님급 세팅 정도를 만일에 받으러 간다, 그럼 이제 그건 스트리머 세팅이 아니고 기업급 세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블루님 원하시는 게 좀 많습니다. 그거는 영상을 제가 아마 여기를 이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블루님 세팅을 지금 견적을 받아보면서 조금 느낀 게 있어요. 내가 방문하는 거 세팅 비용을 훨씬 더 늘려도 되지 않을까. 이게 근데 그게 있거든. 측량을 하기가 힘듭니다. 객관적인 가격 세팅의 비용을 측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렇다고 막 옵션별로 하나씩 하나씩 또 따로 받으면 또 그것도 이상하거든. 귀찮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 당신이 무얼 하든 상관없다, 일반인 방송 기준 컴퓨터 2대 뭐 콘솔 게임 여러 대 그 정도 세팅하시는 분들은 돈 많으신 분들이잖아. 원래 돈 많은 사람들한테 뜯어내야 돼요. 스냅쿨러는 그렇게 9버전입니다 T버전 말고 9버전에다가 얘는 펜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펜은 크로막스 끝판왕 펜. 이 워터블록도 호환성도 크게 안 살면서 크라켄급 성능을 뽑아줄 수 있는. 아 똥내 개심해. 탈락. 똥내가 향긋해야 되는데 똥내가 향긋하지 않네요.
바꿔야죠. 블랙으로 원래 달려있는 거는 색깔이 다른 겁니다. 브라켓이 똑같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하면 이쁘죠? 근데 이렇게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죠. 얘가 이렇게 넣어야죠. 오, 호환성 전혀 문제 없죠. 판텍스 얘가 최고입니다. 그 크라켄은 쓰잘데기 없이 워터블럭 펌프 크게 만들어가지고 잘 안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얘는 호환성을 안 탑니다. 호환성을 그게 너무 좋아요. 하얀색으로 포인트 주는 게 이쁘지 않아요? 훨씬? 블랙 시스템이라고 너무 이제 올블랙으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포인트 색상을 주는 게 훨씬 더 이쁘다. 제가 봤을 때는 크라켄보다 얘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낫다기보다는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크라켄보다 얘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나사가 보면은 납작나사입니다. 납작나사. 이거 펜 케이블 뒤로 뺀 게 좀 거슬리네요. 앞으로 그냥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뒤로 빼면 나중에 케이블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돌릴게요. 파워는 말할 때마다 입이 아프죠? SF750 트리니티입니다. 원래는 터프를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구매할 때 재고가 없어가지고 터프가 어쩔 수 없이 트리니티 들어가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이 트리니티를 했습니다. 안 들어가면 절망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넣을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좀 길어 보이는 애들도 이렇게 하면은 스펙에 맞으면 들어가긴 할 거다. 들어가지? 어, 들어가네요. 어씨, 안 들어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얘는 이제 다 조립을 하고 나서 전원 케이블을 만일에 못 넣겠다 하시면 이거 밑판을 뜯으면은 전원 케이블 파워 쪽부터 해가지고 다 보이죠? 다 보이기 때문에 쉽게 선을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짜잔! 블루니커는 한 큐에 바로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케이스가 깔끔해요. 조립을 다 하고 나면은 성능 자체도 이제 상단 순행으로 들어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샌드위치 중에서는 국내 판매하는 제품 중에서는 제일 쿨링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케이스고 옆에 글카 쿨링 자체도 나쁘지 않고 조립성 자체가 엄청 쉽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솔직히 두 번 해보니까 할만하다! SFF 규격에서는 솔직히 국내에서는 얘가 이제 국민 케이스로 쓸만하지 아닐까 싶습니다. 상당히 괜찮다. 이거는 이제 제가 오버클럭해서 보내고 나머지 세팅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갔다 와야 돼요. 어차피 내가 배송해줘야 돼. 그래서 이번 영상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잠을 자지를 못하고 있네. 어저께 집에서 저 잠 한숨도 안 잤어요. 집에서는 지금 밤샜는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잤습니다. 이거 하고 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블로 지금 가야 돼.